인어공주. 평화로운 바다, 인어공주가 세 명의 언니와 함께 놀고 있어요. 아이고, 저기 보이는 바다 위로 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님이 있었는데. 이제 인어공주, 너도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니? 에? 바다 위로? 당연하지, 그럼. 너의 이번 생일에 왕자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렇겠다. 우와, 너무 기대돼. 며칠이 지난 후. 저기 바다 위에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인어공주는 결국 생일날까지 참지 못하고 바다 위로 나가버렸습니다. 우와, 저기 보이는 왕자님이 언니들이 말해준 왕자님인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어. 생일날 마녀에게 찾아가 봐야겠어. 인어공주는 설렘을 가득 안고 다시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인어공주의 생일날. 드디어 나도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축하해. 빨리 가봐. 그래. 어서 가봐. 아이고, 맞다. 마녀에게 들려야 해. 마녀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 어이?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람이 되려면... 네, 되려면요? 내가 가진 이쁜 목소리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네? 사람이 별로 되고 싶지 않구나. 아니요. 그럼 됐다. 이 약을 먹어보거라. 알겠어요. 인어공주는 그 약을 먹고 난 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으로 바뀐 대신에 목소리를 잃었죠. 어머나, 괜찮으세요? 어머, 너무 추워 보여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잠을 주무세요. 인어공주는 불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해가 밝은 다음 날. 창문 사이로 무언가 튀기는 소리가 나네요. 궁금한 인어공주가 창문을 열었더니 그 밖은 바다였어요. 그곳에는 인어공주의 언니 세 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다, 마녀에게 걸려서. 인어공주, 언니,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으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너 왕자에게 여자가 생긴 거는 알고 있니? 언니들이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주고 이 칼을 받아왔어. 이 칼로 왕자를 찔러 죽여야 돼. 아니면 너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단다. 인어공주는 다시 바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다로 뛰어들자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인어공주의 이쁜 마음씨에 감격받은 하느님은 인어공주를 천국으로 보내주었답니다.